거기서 이제 드럼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1998년 1월이었을 겁니다. 1월인가 2월인가. 서울에서 밴드 활동을 하며 더큰 꿈을 키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아버지의 병환까지 겹치면서 그는 고향인 원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드러머로서의 고민은 계속 이어졌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머로서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하면서 제가 꿈을 다시 설계하고 해서 솔로 드러머로 어떻게 혼자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곡을 만들게 되고. 3년 뒤인 2008년, 그는 솔로 드럼 연주자로 무대에 돌아왔습니다.